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걸 이항형이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더하기 뭐 A, B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 플러스 X도 되고요. 뭐 1 플러스 2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을 두 개로 이렇게 분리시킨 상태에서 전체 N제곱, 이게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많겠죠. 그거를 내가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식이라고 이항 정의라고 그냥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1만 항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좀 규칙상을 볼게요. 얘가 N제곱에서 일단 유도할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N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한 4제곱까지 해볼까? 우리가 이렇게 뭐 제곱 같은 거는 공식 다 알고 있잖아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 A 플러스 B에 완전 3제곱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A 3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A 플러스 B에 완전 4제곱을 쓰라고 하면 우리가 못 쓰잖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게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A 플러스 B라는 똑같은 이 식이 두 개 더해지, 아, 곱해진 거를 A 플러스 B에 맞는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항식의 뭐 서다른 항의 개수를 하면서 경우수를 많이 계산해봤잖아. 이때 이 식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랑 얘 중에서 두 개가 곱해질 때, 이 AB 두 문자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 AB 두 문자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랑 여기서도 A가 내가 선택이 되면은 그건 A 제곱이 되는 건 거고, 여기서 A가 선택되고 여기서 B 선택되거나 여기서 B 선택되고 여기서 A 선택되면은 그거 이제 AB 항이 되는 거잖아요. 곱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냥 어떤 빈칸이 4개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A와 B의 완전 4제곱이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빈칸이 4개 있는 거고, 이 빈칸당 내가 A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네 개 중에서 하나만 A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개 중에서 두 개만 A를 쓸 수도 있는 건 거고,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A, 여기 A, 여기 A, 여기 A 다 쓸 수 있는 거지. 자, A를 주인공으로 볼게요. 그냥 A랑 B 둘 중에 한 놈만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A가 이 빈칸을 내가 몇, 아, B를 주인공할까요? 말이 그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B가 주인공이에요. B가 이 빈칸 4개 중에서 들어가는 개수를 내가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B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A가 다 써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가. 자, 그럼 나는 여기에 A가 다 써지는 경우일 때 항이 A 4제곱이 됐겠죠. 그 경우의 수를 여기다 쓸 거거든. A 4제곱이 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결론적으로 이 빈칸에다가 B를 하나도 안 쓰는 경우의 수만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네 자리가 있는데, 네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B를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개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안 뽑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른 자리입니다. 그럼 네 개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도 안 뽑는 경우의 수는 4C0인 거예요. B가 들어갈 자리를 그냥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이 뭐냐면 요거를 좀 내림쳐서 낼 거예요. A 4제곱 다음에 A 몇 제곱 나오고 했어? 3제곱하고 대신에 4개를 곱하기 때문에 지수가 4로 꼭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A 3제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겠어? B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빈칸 4개에 A 3개랑 B 1개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어차피 그 식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나는 B를 주인공으로 했으니까 이 네 개 중에서 B를 어디 쓸지가 고르는 겁니다. 여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내가 하나 써버리면은 뒤에 A, A, A 되겠죠. 그럼 여기 B를 쓰면은 A, B, A, A 될 거고, 여기 B를 쓰게 되면 A, A, B, A가 될 거고, 여기 B를 쓰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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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3개, B 하나를 내가 쓸 수 있는 경우에서 총 네 가지라는 얘기인 거지. 그거를 조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네 자리 중에서 B를 들어갈 한 자리를 뽑는 경우가 똑같은 겁니다. 그게 4C1인 거예요. 4C1. 이해가? 여기 4C1의 경우의 수만큼 A 3제곱 B가 나왔을 거라고요. 왜냐면 B는 한 개만 들어갔고 A 세 개 들어갔으니까. 이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이 뭘 거냐면, 근데 여기서 다 찍히는 거 맞나? 뭐였나? 그러면 A
제곱 그 다음에 b 그 다음 뭔가야? 제곱이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빈칸 4개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개일 자리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두 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고 4c 뭔 거야? 2인 거고 이제 오케이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아 a, b 세제곱이라는 거는 b가 들어갈 세 자리를 그냥 뽑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 4c의 3의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b 4제곱이 나왔을 거 아니야? b 4제곱? 그러면 4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c4가 되는 겁니다. 이만 이해가? 자 그럼 요 원리 알았으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자 얘도 조합으로 한번 이항정리를 써볼게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라 했을 때 얘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a, b가 하나도 선택 안 되는 게 두 개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됐다. 그때는 a가 두 개가 나왔을 때가 a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b가 선택됐다. 이 c1에다가 a, b 이렇게 됐을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b가 모두 다 선택됐다. 이 c2에다가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의 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세 개 중에 하나도 b를 안 선택하면 a의 세 제곱이 됐을 거고 세 개 중에 하나면은 A는 두 개, B는 한 개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주인공을 B로 만들었으니까 얘랑 얘 지수가 아예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수만큼 지금 B가 선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3C2에다가 A, B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지수랑 이 지수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선택되는 걸 내가 얘를 잡았기 때문에 입만 두 개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럼 마지막에 3C3에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되겠죠. 요게 이항 정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까 A 플러스 B의 N제곱을 한번 정리해보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하면 이거는 N개의 박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선택되는 것만큼의 경우의 수를 앞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N개 중에서 B가 하나도 선택 안 되면 그거는 A의 N제곱이 되겠죠. 다 곱해졌을 때. 그 다음에 N개의 네모 중에서 B를 하나만 선택해버리면은 A는 N-1개가 선택되는 거고 B가 한 개 이제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곱해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NC1을 내가 하게 되면은 A는 N-1개가 여기서 이거 뺀 거. 그 다음에 B는 두 자리에 지금 B가 들어가 있으니까 B의 완전 제곱이 나왔겠죠. 여기까지 돼요. 요런 식으로 가서 이 함들의 일반항을 써보면은 NC 여기 이렇게 R이라고 이렇게 R 그럼 A의 N개 중에서 R개는 다 B인 거니까 A의 지수는 N-R이겠죠. 그 다음에 B의 몇 제곱이 되겠어? R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N개 중에서 N개가 다 B인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 이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전개식에서 이 아이가 1만한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 1 집어넣으면은 A의 N-1제곱, B의 1제곱의 개수가 남은 건 거고 A의 N제곱 개수가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 R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지수를 보시면서 개수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 겁니다. 고차식에 대해서도 이항 정리만 쓰면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식이 이렇게 펼쳐지는 건 거고 이때 요 R번째의 I를 그러니까 R번째 나는 R 플러스 1번째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 지수가 이렇게 형태되어 있는 건 우리는 이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 NC0, NC1, NC2, NCR, NCN 이 조합의 수들을 다 이항 개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항 개수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이 A-2의 세제곱이 보이나? 정훈이 문제 알았어? 위에 다 써줄게. 자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세제곱이죠. 물론 우리 공식 알지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3C0하고 지금 이 -2B와 A가 있을 때 -2B가 들어갈 자리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럼 A 세제곱 됐겠죠 처음에. 그 다음 더하기 3C1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자, 3개 중에서 1개는 -2B를 넣은 거예요. 그럼 A는 이제 몇 개 된 거야? A는 이제 몇 개인 거야? 세 박스가 있었고 2개가 된 거고 그 다음 다른 항이 -2B인 거잖아요. -2B 그거에
그 다음에 더하기 35에다가 두 개를 뽑게 되면 A는 한 개 되고 마이너스 2B는 몇 개 되는 거야? 두 개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33에다가 이렇게 되면 A는 하나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2B 몇 제곱 되는 거야? 세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개를 쭉 해볼게요. 3C는 어차피 1이잖아요. 그래서 A 세 제곱. 얘는 3이고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몇인 거야? 6? A 제곱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3이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아 미안해 이게 4도 4. 4, 3 몇인 거야? 12 A, B 제곱 되는 건 거고 얘 1이죠.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몇 B 세제곱? 8 아니죠 마이너스 1 세제곱인데 8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자, 요거는 한번 써보시고요. 이거 전개 한번 해보시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요소로. 자, 1번. x 플러스 5y의 완전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세제곱의 요소. 자, 이거 어떻게 봤는지 잘 봐요. 이항정리에 일반항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 전개식의 일반항을 내가 써볼게. 어떻게 쓰는지 봐라. 자, 일반항을 쓰겠습니다. 일반항은 뭐냐면 다섯 개의 지금 5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섯 개 중에서 지금 5i가 들어갈 공간을 찾는 겁니다. 그럼 5cr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n이에요. 몇 제곱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항이 뭔지 불러주세요. 몇 x야? ex 전체 괄호 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다섯 개 중에서 5i가 들어갈 r자리를 선택하고 남으면은 ex는 총 몇 개 남냐면 5-r개가 곱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뭐야? 5y죠. 5y는 다섯 개 중에서 r이 곱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곱해지니까 몇 제곱 되는 거야? r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자,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문자랑 숫자를 얼마나 분리시켜 놓으세요. 자, OCR 지수 높은 대로 되는 거죠. 2에 5-r제곱 자, 숫자만 더 부르는 거예요. 5에 r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에 5-r이고 y에 r제곱 요게 일반항이에요. 전개를 시켰을 때 그럼 안에 이제 대해서 몇 번째 어떤 항의 개수인지가 다 구해지겠죠. 이게 계수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x의 제곱, y의 세제곱 구하라는 거는 r에 몇 집어넣은 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제곱 되는 걸 세제곱 되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r이 몇일 때 얘기하는 건데? r이 몇일 때? 3이죠, 3. 이게 3이고 이게 2여야 되는 거니까. 이게 2여야 되고 이게 3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갔어? y의 세제곱이고 x의 제곱이 되니까 r에 3을 넣어야 x의 제곱, y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r에 3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 집어넣어주면 5c 몇이 되는 거야? r에 3 넣었으니까 5c? 응. 그 다음에 여기 3 집어넣으면 이게 몇 제곱 되는 거야? 제곱. 그 다음에 5의 세제곱. r에다 3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반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계속 거예요. 5c3 계산해보면 이거 5c2랑 똑같은 거죠. 5c는 10입니다. 10. 2, 1 될 거고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4고요. 그 다음에 5의 세제곱 몇인 거야? 12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4 곱하기 125 500인가? 125 곱하기 4 하면 500 나오죠. 500. 500이니까 500 맞죠? 5000 되겠네. 5000. 이해가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 쟤도 일반항을 먼저 찾아요. 자, 저렇게 역수관계 있을 때 잘 보세요. 쟤는 전체 몇 제곱 돼 있는 거야? 전체 몇 제곱 돼 있어요? 8제곱이지. 그럼 몇 시 왔을까 일단? 8시 일반항이니까 옳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보여줘. 첫 번째 항이 뭐라고 적혀있어? x의 제곱이죠. 요 애가 그냥 선택이 안 됐다는 입장을 씁시다. 뭐,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 8- 뭐는 거야? r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원래 이게 막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음 EX 마이너스 EX분율이지. 자, 이렇게 일단 두 개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는 8-4이고 하나는 R인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그럼 둘 중에서 표현하기 쉬운 쪽에다가 R을 주거나 8-4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얘 계산하기에 여기에 8-4를 주면은 그냥 뭐 삐까삐까 치는데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보기 안 좋을 테니까 계산은 결국 기양 계수를 구하는 거라서 이 숫자 계산을 좀 쉽게 내는 게 좋거든요. 얘한테 8-4를 매기고, 왜냐면 얘는 어차피 X밖에 안, 없으니까 얘한테 R을 매길게요. 이렇게 되죠. 혼자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식을 쓰세요.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은 좀 정리시킵시다. 8CR에다가 지수법칙을 먼저 쓰세요. X의 몇에다가 몇인 거야? 16-2R 옳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숫자한테 마이너스까지 다 줘버려요, 알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숫자 몇 제곱? R제곱. 그 다음에 X분의 1을 R제곱이 남은 거잖아요. 그건 내가 X에 마이너스 R제곱이라서도 상관이 없겠죠? 되나? 자, 이때 얘랑 얘를 지수법칙으로 그냥 먼저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항목에서 누구 계수 구하라고 하면은 X끼리만 처리하고 숫자는 앞에 맨 앞으로 빼요. 8CR,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몇 제곱? R제곱 되는 거죠. 자, 얘는 16-2R이라 위치 같으니까 마이너스 R이랑 더해지면 되겠네. 그럼 X에 16 마이너스 몇 R? 3R 이렇게 될 겁니다. 내부 구하라는 X 7제곱의 계수잖아요. 얘가 몇이 될 때 물어보는 거야? 이게 7일 때 물어보는 거야, 7일 때. 그럼 너가 7 된 거니까 3R이 16 빼기 7하면 9죠, 9. R이 몇일 때 거야? 3일 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R이 3일 때 이항 계수, 자, 이 계수를 물어보는 거죠. 8CR. 세제곱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세제곱 올라갔으니까. 아니면 3. 8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조합해서 계산하시고. 자, 이건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x분의 1 완전 10제곱. 전개식에서 상수함을 보여주세요.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앞에는 그냥 몇 제곱이 없잖아요. 전개를 해요. 분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한 덩어리를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렇게 전개할 겁니다. 자, x제곱이랑 x 마이너스 x분의 1에 10제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랑 x-x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전개식이라는 거는 얘는 x제곱이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식이 지금 x와 마이너스 x분의 1의 합이기 때문에 x분의 1의 몇 제곱들도 나올 거고 x의 몇 제곱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x제곱분의 1의 1항이랑 얘로 곱해지면 숫자랑 딱 봐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럼 내가 이 목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항에서는 상수항이 나오고 싶으면은 요 전개식에서 어떤 항이 계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x 얘랑 곱해져가지고 상수항이 되고 싶으면 x 1이랑 곱해져서 상수항이 되려면은 누구랑 곱해줘야 돼? 누구의 계수랑? 얘가 제곱이 다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X 제곱분의 1을 뭐랑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전개한테 여기 뭐 하는 거야? X랑 X분의 1전지 10제곱, X10제곱, X9제곱으로 나와가지고 X10제곱분의 1까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항들 중에서 얘랑 곱해줘가지고 상수항 만들려면 x제곱분의 1의 계수랑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는 어차피 앞에 있는 애가 지금 숫자니까 이 전개식에서 그냥 무슨 애 대입하면 되는 거야? 곱해줘서 상수항 내려면은 그냥 이 전개식을 누구? 숫자만 나오면 되잖아요. 숫자랑 얘도 뭐 해야 되냐? 뭐라고? 얘도 상수항이 나와야 되죠.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는 거는 숫자들끼리만 더해달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숫자만 남으려면
그러면은 X제곱이랑 이 전계식 뭐 엄청 많겠죠. 10제곱까지 들어갔으니까. NC0부터 NC10, 10C0부터 10C10까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방이. 그 수많은 항들 중에서 얘의 개수랑 곱해져야 얘랑 이 항이 곱해져야 숫자만 남는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얘는 숫자니까 이 전계식에서 상수항을 뽑아내서 2랑 곱해줘야 결론적으로 이 전계식의 숫자들끼리만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이해가? 됐나? 그럼 일단 요 식이, 왜냐면 다른 애들은 얘는 어차피 그냥 되는 거에서 제곱이고 얘는 어차피 있잖아. 더해질 거라며.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전계시키기 빡센단 말이야. 어쨌든 뭐식이 10제곱, 뭐식이 뭐 일단 3제곱보다 이상 넘어가는 거는 다 이항분기로 계산할 건데 여기서 필요한 애들만 그냥 뽑아올 겁니다. 일반항 써가지고. 자, 그러면은 얘의 일반항 한번 써볼게요. 일반항 누가 필요한지 혼자 이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시, 몇 시야 일단? 10시 R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I가 뭐야? X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럼 한 놈한테는 r을 줄 거고 한 놈한테는 10만 4를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 때 얘가 지금 제일 단순하게 인마는 10만 4를 주고 얘한테 r 주는 게 사실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시킬게. 10시 r x에 10만 r 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을 빼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r 제곱 따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몇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자, 그럼 숫자끼리 좀 모을게. 10시 R에다가 마이너스 R에 R, 마이너스 1에 R 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계산하면 X에다가 몇 제곱 되는 거야? 2R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걸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이거랑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X 제곱분의 1의 개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X에 몇 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2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제곱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몇일 때가 궁금한 거야? 마이너스 2일 때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2R이 12가 돼서 R이 몇일 때 건데? 6일 때인 거죠. 자, X제곱의 개수 해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는 R에다가 6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10, 10 몇에다가 6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몇 제곱? 6제곱 되겠죠. 요겁니다, 요거. 그럼 마이너스 6제곱은 그냥 1이잖아, 1. 그럼 10, 10, 6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게 10, 10, 6이라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몇이 돼야 되는 건 거야? X가 아예 없어지고 싶으면 쟤네가, 쟤가 몇이 되는데? 0이 되면 되는 거지, 0이 되면. 0제곱 되면서 1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R이 몇일 때인 거예요? 5일 때인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을 구하려고 보니까 R이 5일 때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 5 집어넣어주면은 10, 10,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아 10, 마이너스 10, 15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0, 16이랑 얘랑 x제곱분의 다 날라갔을 거고 숫자들만 계산해 줄 때 10, 16 하나랑 2랑 얘랑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0, 15. 요게 이제 저 전계식들에서 숫자들만 더해지는 건 거죠. 그럼 얘네 계산하면 이제 상수항 나오는 말이에요. 해주겠나? 아직 해보시고. 자, 3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1 플러스 2x의 전체 4제곱, 그 다음 1 마이너스 x의 전체 5제곱의 전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둘 다 4제곱, 5제곱 좀 크잖아요. 저 둘 다 따로따로 이항분기를 쓸 겁니다. 자, 얘 일반항 따로 쓸 거고, 얘 일반항 따로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얘 일반항 먼저 써볼게. 자, 몇 시? 4시 뭐고야? R이고 그 다음 1이죠. 1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야? 2x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한 놈한테 4-R 줄 거고 한 놈한테 R을 줄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1한테 4-R가 지상이신 걸 줘야 됩니다.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R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정리를 해놓으세요. 4시 R이고 1에 뭐 4-R 되고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2의 R제곱이랑 X의 R제곱, 요게 1만 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일반으로 쓸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I라고 쓰면 안 돼요. 저 I랑 얘는 이제 네 개 중에서 몇 개 뽑냐는 건데 이건 다른 애 거잖아, 완전히. 그래서 다른 문자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얘 전개식에서 같은 I로도 될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몇 시, 일단? 5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나 여기는 S 이렇게 쓸 겁니다. 다른 걸로. 그 다음에 얘도 E를 뭐랑 마이너스 X에 몇 제곱이 들어가야지. 그럼 한 놈한테 O 마이너스 S 줄 거고 한 놈한테 S 줄 건데 1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1한테 O 마이너스 S 같은 거 주고 얘한테 S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해 보면은 OCS에다가 마이너스 1 뽑아내겠죠? S 제곱 쓰시고 X에 S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얘가 곱해져가지고 만들어내는 식 아니야. 그럼 이 전체 곱의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다 써볼게. 저 곱해볼게. 4CR이랑 5CS 곱해지는 거고 2의 R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S제곱도 다 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r제곱, x의 s제곱이니까 x의 r 플러스 s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전체 식을 일반화 되는 거예요. 요거 쓸 수 있겠어? 자, 이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보여주세요. 이게 몇이 될 때 얘기하는 거야? 2가 될 때라는 거고 자, r와 s의 범위가 뭐냐면 0부터 r은 4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조합은 무조건 앞의 숫자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합을 했을 때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게? 몇 개? 세 개죠. 2, 뭐랑 그 다음에 1, 1이랑 0,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써볼게. 저 경우의 수를 발견했으면은 각 경우마다 지금 x제곱의 항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 첫 번째, 2,0일 때예요. 자, r이 2고 s가 0일 때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 r이 2고 s가 0일 때 이 개수 잘 쓰시면 됩니다. r에 2 집어넣고 s에 0 집어넣으면 4c2, 그 다음에 5c0, 그 다음에 2의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일 때, 이때도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때 뭐냐면 4C1, 그 다음에 5C1,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0,1일 때, 이때는 4C0, 그 다음에 5C2, 그 다음에 2의 0제곱, 마이너스 1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 다 따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4C6이죠, 6. 5C0은 1이고요. 그 다음에 4고, 마이너스 1의 0제곱도 1입니다. 그러니까 24라는 거지. 그러니까 R이 2고, S가 0일 때 24X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C1, 5C1, 2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얘는 마이너스 40이거든, 40. 마이너스 40x제곱도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얘는 4c0 1, 5c2가 10이죠. 2의 0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1제곱도 1입니다. 10x제곱도 나온 거예요. 그럼 얘네끼리 다 더하면 결론적으로 몇 x제곱인지 보여지는 거 아니야. 다 더하면 몇이 돼요? 마이너스 6이 최종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 이게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서 손에 안 익으면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훈을 좀 뽑아볼게요. 그리고 일단 지금 풀어보세요. 풀면서 이 학년이가